자, 현대상은 어린이 보험이 가장 저렴했죠? 성인 보험 저렴한지 아니면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다시 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쓰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병원 종별 병원 일수 간호간병 요한병원이나 이원을 제외하고요 이제 입원 수가 거의 며칠이야? 16일, 26일 요렇게 있습니다. 치과는 없고요 요한병원은 이렇게 있습니다. 구성비는 거의 뭐10몇 프로, 40몇 프로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병동은 575개, 재활병원은 84개, 일반과 재활병동은 10개, 총 669개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담보 조정으로 보험료가 대폭 인하가 되었어요. 또 여기에 에치사가 인하가 되었대. 그래서 딴 데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긴 합니다. 간병인 사용일당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렇게 가입하면 일반 재활병동에도 각각 보장이 되고요. 표준체도 간편도 업계 최저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75세까지 15만 원 간병인 사용일당 가능해요. 그다음에 76세에서 80세까지도 15만 원. 타사는 많이 안 들어가진다. 네, 그래서 간병인 사용일당도 요양병원도 3만 원, 타사는 2만 원밖에 안 돼요. 요양병원 15만 원까지 되는 데가 H생명이 있었죠. H생명 BOP 갱신형이긴 하지만. 자, 예시. 뇌졸중 수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일반 병동에서 182 입원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서 재활병동으로 전원 입원했어요. 동일 질병이라 해도 일반 병동과 재활병동 각각 180일 나오기 때문에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자, 두 배로 받는 암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두배 받는 전이암 보장이 강화됐고 전이암 신규 담보가 대거 탑재가 되었고요. 암 주요 치료비 신설이 됐어요. 5년간 최대 6억 지급. 보험료 인하가 됐어요. 상품의 구조 내려갔고, 그다음에 보험료 내려갔고, 무사고, 체증형, 네, 신설이 됐어요. 네, 그래서 체증형 신설이 되었고, 최대 200%까지. 그리고, 무사고, 네, 기가입자 또는 제도 및, 암보험 전용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하, 납입 전기간, 시설로 납입 면제가 되고요. 일반암 진단비도 분리가 되고 해지환급 신설이 됐고 계약 기본 계약 변경도 가능하다는 거. 자, 업계 최초 전이암 보장이 신담보가 탑재가 되었죠. 근데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에요? 딴데 벌써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나왔다고 자랑을 하는 건못못 미. 우리 현대상. 네, 기존의 전이암 3천만 원. 네, 그리고 전이암 진단 3천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된다. 그리고 신규 업계 최초로 전이암 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요양병원 전이암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자, 유방암과 림프절 전이암 C7790 동시에 진단받았어도 암수술 및 항암 치료하는 경우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둘다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둘 다. 근데 잘안 해주려고 하는 거죠. 네, 결론은 가입보다는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중복 보장 됩니다. 암 주요 치료비 최대 6억. 도대체 6억 뭔 소리야? 상품은 두배 받고 간편한 3, 4, 5 그리고 간편한 3, 5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1종은 1천만 원, 2종이 2천만 원. 자, 암 진단 후에 5년간 수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매년 증가하는 금액이에요. 네, 그리고 비례 보장, 암 치료비, 네, 지원금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최대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두 배로 받는 암보험이죠. 농협이랑 더불어서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 갑자기 엉덩이에 땀 차가지고요. 네. 자, 암, 전이암, 진단, 수술, 항암, 15개 종 단별이 이제 탑재가 되었고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표적 항암, 이렇게 해서도 같이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그래서 매우 대박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네,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두배 암보험 신담보도 업세용이 돼요. 그래서 뭐 전이암 3천 3천 전이암 항암방사선 전이암 다 전이암 플랜도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전에 두 군데 그 어디죠? 재발암과 전이암이 같이 되는 88암보험 여기처럼 앞으로 재발암과 잔존암까지 잔여암까지 같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좀더 비쌀 수 있다. 지금은 대세가 일반암과 전이암이기 때문에. 자, 통합 상해 진단비 출시해요. 통합 상해 진단비. 그래서 그 전에 메르츠처럼 각각 메르츠가 큰 인기를 몰다 보니까 좀 이따 딥이나 아니면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어디죠? 메르츠
매치랑 그다음에 지금 현대해상이 통합 상해 진단비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매치는 원래 있었고 KB예요, KB. 그래서 자, 구분을 하자면 구분은 세 개 등급으로 그래서 부위는 7개 부위 총 21개 분류가 각각 연간 1회. 그래서 머리, 목부, 어깨, 손목, 엉덩이, 발목, 기타 이렇게 해서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추가해서 A씨가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병원 내에 아래와 같이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S코드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가드는 생활보장이에요. 통합상해보장, 그 상해 재활치료비, MRI, CT, 그 다음에 입원도 통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상해 통합진단비도 경증, 중증도, 중증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지진 손해본다. 지진. 진짜 지진당이 생겼다. 지진. 한시 판매. 지진 손해도 한시 판매이다 보니까 요즘에 3년간 규모, 그 다음에 지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주택, 임시주거비. 이것도 25만원. 자, 아까 롯데는 20만원인데, 현대는 25만원. 주택 임시주거비도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누수 화재 다 알고 있고요.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제자리암 경계선 용량, 항암 약물 방사선 이렇게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제자리암 경계선 용량 환자 수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그래서 갑상선,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선 용량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한 달에 몇십 원이면 보장을 확대할 수도 있고요. 보험료 보세요. 보험료 몇십 원 안 하기 때문에 바로 프리패스 하도록 할게요. 자, 간편한 355 주요 판매 포인트예요. 그래서 암 진단비 12종, 감염 면책기가 없고요. 횟수 무제한, 그다음에 치료 지급, 가입금의 상향,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다빈치 로보 500만원, 항암 약물 치료비 3000만원, 암 치료비 5년간 최대 6억, 그 다음에 1호종과 18종, 삼성처럼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다. 전연령. 그래서 상해 재활치료비 2만원, 질병 재활치료비 2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여기 어디죠? 현대사 같은 경우 연계 조건이 많이 붙기 때문에 솔직히 가입이 그리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